잘못 들으면 큰일 나. 웃어? 이게 네. 갑자기 쫄깃해질 수 있으니까 네. 발음 잘해야 돼. 아, 그러게. 이런 거 알아, 이민? 알겠어요, 야. 자기 고향인데. 아니, 형이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하나, 네, 새로운 아, 게스트가 아다마다 사이버 가수 아다. Thank you. Introduce yourself. Introduce myself. Yeah. Hello, YouTube people. Yeah. My name is Adam. Yeah. I'm from Canada. Yeah. 너 부산 살았잖아. Yeah. 예. 한국말로 계속해. 아니 뭐냐면 다들 영어 하니까.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그러니까 부산 살았잖아 2년. 네. 여자친구 사귀었었고. 그렇죠. 한국말로 하지. 한국말 잘하네. 정태형보다 잘하는데 한국말. 이거 꺾으려고 계속. 아까 저기서 계속 영어로 하셨잖아요 선배님. 와 정말 잘해. 앞에 아유 이거가 감탄사가 엄청 자연스럽네. 아, 뭐 제가 6년 살았어요. 예전에. 6년이요? 예. 아. 네. 네. 반 한국인이네. 메뉴 하나 드시고 싶어요. 메뉴 하나, 아 메뉴판. 아이고 이거. 메뉴판 다 읽잖아. 아이 그럼요. 어, 그렇지. 아 글도 읽어요? 어, 야. 그럼 말을 게, 저렇게 하는데. 있으니까. 만만하진 않아요. 그 어 읽어봐 다. 어 여기 네. 메뉴 여기 이 말 구수하게. 자, 오케이. 어 구수하게. 김치찜, 물조림, 갈비찜, 고뱅이 무침, 칠리 감자. 아우 좀 실수했네요. 칠리는 영화 아니야? 칠리는 영화 아니야? 영화야. 칠리. 아 가지 아 가지 에그플랜트구나 칠리가 가지 튀김 아 긴장해 가지고 지금 아 가지 발음 잘해야 돼 지금 잘못 들으면 큰일 나 웃어 이게 예. 갑자기 쫄깃해질 수 있으니까 예. 발음 잘해야 돼 아 그러게 어, 가지는 그러네요. 부드럽잖아 예. 근데 발음 잘못하면 쫄깃해질 수 있어 딱딱해질 수 있어 괜히 분위기 이런 말 아니지? 알겠어요 야 화가 날 수 있으니까 화가 날 수 있으니까 자. 뭐 먹을까요? 그러면. 어 너가 먹고 싶은 거 제육볶음 먹을까요? 어 제육볶음? 네 그럼 오, 오, 오 좋아 좋죠? 어, 어, 어 나이스 캐치 오빠 제육볶음 감사합니다 야 와 뭐예요? 와 매운 거 안 매운 거? 지금 매운 거 있어요 더 매운 거? 아, I like it. I do. Spice lip. Yeah, we'll try. We'll try. You can try. Okay. Alrighty. 아, 이거는 술 한 잔 먹으면 끝없이 들어가. 그렇죠. 아, 이거 소주 먹는 순간. 소주 먹는 순간 진짜 소주가 뭔지 알아? 소주? 소주 뭔지 모르. 스몰 알콜. 그런 거 웃어주면 안 돼. 어르신 아빠지잖아, 자꾸. 아유, 재밌잖아요. 이게 서울 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매움? 아니, 여기 다 있다니까. 여기가 푸드 건물이야, 푸드타운이야. 그러니까 진짜 잔치집에 나올 음식을 딱 배달음식 백화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자체는 해서 시키면 메뉴판이 요 옆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다양한 층에서 올라와. 그러니까 저녁 때 네온 딱 있고 야경 딱 보면서 추억의 포장마차에서 이런 진짜 어디 식당 큰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여기서 다 먹을 수 있는 아담. 네, 아담. 한국인은 없나? 그냥 아담 그냥 아담 했죠. 아 만들어 주자. 그래. 아니, 하나 만들어 주자. 발음하기 쉽잖아요. 그냥 아담. 아니 아니 아, 너무 아담하잖아. 이거 어떠냐? 이브? 아니 이브 할까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예. 복을 거두면서 네. 살아라. 네. 어? 편안할 개자. 어... 오케이. 거둘 색자. 골키자 써서 개색희. 너 어때? 마음이 들어요. 어, 그렇지. 네. 오케이. 개색희. 그러니까 편안할 개. 그 소리 많이 들었는데요, 벌써? 약간 영화식으로 해갖고 조자를 써갖고 조밥. 뉴질랜드에서 비행 프로그램 할 때 네. 거기 현지 가이드를 해줬어. 네. 아. 대박. 비행기 날개.
비행기 밑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를 상상을 해본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 비행기 타면서 여기는 어디고요, 어디고요 하는데 길을 몇 번 잊어버렸어. 가 있는데? 자기 고향인데? 아니 형이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안 산 지 오래돼가지고 형이 저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아니 형이 더 잘 알잖아. 난 몰라. 근데 한국말을 잘하는 게 진짜 메리트다. 감사합니다. My English is very short like me. It's good. It's good. Yeah, your English is better. Oh, thank you. Yeah. You are my English teacher. Yeah. Today. Yeah. Remember? Remember it? Yeah, I think so. Hi, everyone. Yeah, I remember. I remember. Yeah. You want to do? Yeah. Okay, hold on. Let me remember. Okay. Okay. Ready? Okay. One, two, three. Hi, everyone. Welcome to English Today. Today we're gonna learn the word punch. Punch? Okay. Boy. Punch. 근데 그때 사고 났었을 때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영상으로만 봤으니까 땅 떨어지면서 공 튀기듯이 펑 하고 됐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딱 섰어야 되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아니면 섰으면 죽었지. 아 그래요? 쓰면 안 돼. 아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그대로 있어야 돼. 나는 엉덩이로 이렇게 발을 최대한 들었거든. 오! 누군데? 병원에 병원에. 어떻게? 야 잠깐만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엉덩이로만 딱 떨어지니까 허리만 딱 부러지고 마른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상황에서 하드랜딩 할 때 발을 딱 디뎠다 그럼 낚싯대처럼 접혀서 올라가. 아, 모든 하중이 다 바닥으로. 그치. 골반을 뚫고 이렇게 올라오고 장파열되면서 죽거나 전신불구. 엉덩이 떨어지는 게 제일 낫네요 그러면. 근데 내가 그때 천운인 게 엉덩이를 바짝 들어가지고 뚫었는데 거기만 스프링컬러가 고장이 나서 물이 계속 뚫려서 웅덩이가 요만하게 생겼어. 아, 물이 있어서 다행이네. 거기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쫙 오면서 쭉 미끄러나면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압력이 그대로 안 갔지. 오케이. 약간 빠져나갔지. 오케이. 약간 분산이 됐구나. 분산이 되면서 허리만 딱 부러지고 마른 거야. 통증은 없지만 어디 부러졌다 붕 뜨고 떨어져서 좀 싹 미끄러났어.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있으면서 숨을 이게 이 숨을 못 가지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사람들은 이게 숨을 몰아 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은 사람도 봤대. 근데 나는 그 순간에 하면서 이제 호흡이 다시 이제 트이면서 농담을 한 거야. 나도 모르게 농담을 했다고요? 이제 그 형이 있었어. 준표 형이. 형이 들었어. 오크 형이 옆에서 병만이 하면서 쫙 뛰어가갖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옆에 통역도 있었어. 그때 영어 더 못했으니까. 그래갖고 나 조금 세게 떨어졌어야 된다고. 어설프게 떨어지니까 아프다고. 더 세게 떨어져야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나처럼 똑같이 사고 나가지고 이게 회복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걸 아니까 건들지 말고 앰뷸런스 올 때까지 기다리고 딱 태워서 이렇게 하고 해주는 사람이거든. 멀쩡하다고. 농담하니까. 근데 미국에서 1억 2,500이 나왔어. 그러니까 2억 2,500이. 보상, 보험금이요? 아니 치료비가 5일 입원. 아 치료비가 2억 2,500이 나왔다고요? 허리 부러져서 정말 최고의 의사가 두 명이 붙어갖고 옆을 따서 수술을 했어. 복막을 안 건들고 수술을 하고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이잖아. 엄청 큰 돈. 2억 2천. 근데 나는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이건 당연히 내야지. 내가 목숨을 건졌는데 산 게 중요하지. 그래서 싹싹 긁어서라도 어떻게든 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또 반으로 DC를 해줘. 연예인 DC예요? 아니
진짜 아니 거기 에이전트가 있어. 그래갖고 거기에서 얘기를 해갖고 좀 반으로 깎을 수 있다 이렇게 해준 거야. 그래도 1억 천이네. 1억 2,500인가 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000까지도 깎아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미 낸 상태야. 아, 깎을 때까지 깎아야 되나 보다. 나는 몰랐어 그걸. 아, 그거는 그럼 선배님이 직접 선배 사비로 한 거야? 응. 아, 방송국에서 상자 처리 안 되고? 아니야. 약간의 이제 방심한 거야. 그러니까 익숙해지니까 이제 잘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방 떨으면 안 되는 거야. 뭐든지 그래서 초보자는 사고가 잘 안 나. 안 나죠. 네, 익숙해지면 나죠. 낙하산도 크고.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재밌네 막 요때 방심하게 돼. 안전 불감이라는 게 생겨. 그래서 그때 딱 느꼈지. 그때 아 그만하라는 계시인 것 같다. 그래갖고 스카이다이빙을 딱 끊고 낙하산 제가 있는 거 싹 팔고 비행기 공부로. 그때 병원에 있을 때 비행기로 해보자. 아 그래서 비행기를 배우는 거죠.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그냥 연예인 최초로 사업용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때 비행기 프로그램을 처음 한 거야. 그렇게 하게 된 거구나. 자 막잔하고 이 순간을 정리하자. 자 건배사는 우리 MC께서. 너 야 네. 캐나다에는 건배사 어떻게 하냐? Cheers. 그리고 가끔씩. 우리나라는 되게 길어. 길어요? 왜요? 건배사 할 때 자 오늘도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아담이 왔고 또 정훈이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저와 함께했고. 우리 한창 후배지만 저는 KBS의 이제 공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맞아요. SBS예요. 근데 아무튼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다라는 네. 뜻으로 이렇게 우리 좋은 안주와 이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 오늘 이런 음식이 없습니다. 이게 서울 어디 가도 없어요. 여기에서 허름한 게 포장마차 같죠? 오프닝인가요? 이거 지금 오프닝이에요 선배님? 아니 건배사 우리나라 이렇다고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와. 예, 건배사를 이렇게 길게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해? Cheers. 아, Cheers? Cheers. 아, 뭐 형처럼 뭐 그렇게 길게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답답해요. No. 바람 써. 그렇게 길게 말하면. 예. 바람 써? 바람 써? 오, 바람 써? 바람 써? 네, 바람 써. 오케이. Okay. You have to keep film. Keep film? 오케이. Okay. With other younger brother.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eah. Your friend. I know. I was gonna surprise him. 말 안 하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surprise 하려고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 What's going on? 땀 흘려. I'm hot. You're hot? I'm from Canada. All right, it's warm here. It's warm here. It's nice. I was gonna call when I came here. I came and I'm like surprised. Why didn't you get my call? 근데 콧바람이 왜 이렇게 세세요? 여기 이분이셔? 콧바람이 뜨거워가지고 코를 여기가 덮어가지고 야! 예. 내가 설치 잘하겠지? 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대본 준비됐습니다. 거꾸로 꺾고! 네 죄송합니다.